많은 비가 내릴 때면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커먼 폐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 검은 물의 정체가 뭔지 포항시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형산 큰다리 인근 강변에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끊임없이 온천수처럼 콸콸 흘러나옵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폐수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며 코를 찌릅니다. 맑은 날은 희뿌연 물이 나와요. 희뿌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래 새콤한 물이 많이 나와요.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의심하고 폐수가 나올 때마다 잇따라 신고했지만 포항시는 공장 폐수는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일단 좀 제가 뭐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보통 검은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 많이 와가지고요. 그 관로에 있던 거 이제 찌꺼기들 끌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잦은 신고에도 포항시에 제대로 된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도 나와갖고 조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관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캠핑장, 전망대 설치 등 형산강 수변 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투자와 행정력을 들이는 반면 이런 오염 원인 하나 밝히는 데에는 하세월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